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두고자 하며 뜻을 깨는 기도하기에 전해 주십시오. 캠프의 제일 중요한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와 캠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 캠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캠프를 하시는 중에 교인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되지 못해서 큰일 나. 열매가 많이 안 나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캠프는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딱 이어져야 됩니다. 자, 열 개만 되시면 성공이죠. 그 캠프를 열 번 하면 열 번이 이익이 됩니다. 보통 캠프를 읽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일이 벌렸다고 내가 보거든요. 사역자들이 새로운 노래를 보내요. 이게 지금 웬일입니까? 3천여자가 나왔어. 이런 거 더욱더 간단히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이건 뭐 쉬운 말인데 새롭게 보이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교제한다는 말은 성도간 사이를 말하는 거죠. 어른 되며 성찬의 자리죠. 기도의 전인 이게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역사하는 말이야. 이렇게 사역자들이 진짜 캠프를 치는 거야. 이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세우고 4등인 구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쫙 앉았습니다. 4등인 구장 시절도 굉장히 역사가 났죠. 뭐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오고 뭐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바울이 걷기 위로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교회 파트너 뭐라고 이때 벌써요. 잠깐이죠. 이까지가 목회사를 해야 될 캠프입니다. 그 지난번에는 캠프 본부 중심으로 해나가다가 그대로 와서는 안 된다. 사역자들이 세력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는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걸 헌신예배라는 얘기에서 여러분 교회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멀리 내다볼 때 이렇게 캠프가 돼. 이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목사님은 평신도 달라야 되는 게 뭐냐. 4등 1장 14대 평신도가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전혀 기도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 없어도 관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등의 2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성경에 충만합니다. 목사님들이 누릴 수 있는 세계적인 축복을 보자 말씀 충만. 이 축복이 어디서 나타나냐. 간단으로 2장 40절에 특히 목사님들이 말씀 기도 속으로 전부 한 축복을 누리버리면 완벽한 성격입니다. 이때에서야 우리 무릎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능력 때문에 안 돼. 나 때문에 안 돼. 이때에서야 나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놀라운 사람. 여기에 여러분들 진짜 맛하고 행복을 느끼면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제가 여기에는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게 전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 전할 전도자로 한시대 부흥받은 게 확실합니다. 나중에 알 겁니다. 알고 오신 거나 모르고 오신 거나 억지로 오신 거나 가래. 여러분들은 한시대에 굉장한 지금 전도자를 부흥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을 해보려고 끝입니다. 평신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평신도는 사실 이래 못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합니까? 이게 목회사가 가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고 보면 다른 평신도와 똑같습니다. 아무
장로님들은 아무리 뭐 무시를 한다는 사람이 이 정도를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경신도라도 스님 충만 아무리 반달지라도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같기에 전부 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이죠. 이때 이제는 이제 목사제가 시작해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에는 없습니다만은 설교나 강고나 전도 전략을 분명한 자들 하세요. 그리고 내용은 아주 객관성 있는 내용입니다. 방법은 성도들이 아주 필요한 방법입니다. 목사님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끌립니다. 목사님들이 이게 지켜 관리가 되면 분명히 목사님 목학한 전도 전략 이게 분명해. 그러면 그저서야 교인들이 조금 눈을 좀 달아 봐요. 그만큼 목사님과 교인을 합류해서 얘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구하면 강구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 30%가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에서 막 아니 뭐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 설교가 분명해. 잘하던 말은 그런 설교를. 그 다음에 아주 내용은 이 객관성이 있고 필요한 방법에서 해주면 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을 주의 종 베드로가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파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부활 메시지 전부 모든 사람이 주었지만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도인 2장 성취가 사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도 간단해서 그렇고요. 13장의 선교사 파송, 마게도니아를 로마로 전부 이 목사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이해시켜야 된다. 언제부터 이해되느냐? 아, 우리 목사님이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그건 억지가 아니고 진짜 이해되잖아요. 그때부터 여사가 아, 우리 목사님이 아름다운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나님 일으키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걸로 부르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를 이해한 만큼 이게 되지고요. 여러분이 전달된 이만큼 이게 되지고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그 어리석은 분들이 누구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이래버리면 교인들은 그건 절대서 공부합니다. 이기만 지금 분명해야지 언더러들하고 교인들은 그래서 교인들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구나. 적어도 이 답은 나와요. 그럼 이 답이 안 나오면 그 다음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주 캠프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캠프를 위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느냐. 목사님들은 우선 현장부터 조금 체험해서 됩니다. 현장을 체험 몇 번 하시고 나면 다 보입니다. 현장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제대로 내면을 받아봐요. 그때부터는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장 가가지고 껍질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면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을 봐야 제대로 일되는 거죠. 그때서야 왜 주의 종들에게 성령 체험이 중요한가? 이해가 되어있어요. 지금 밖에 있는 건 다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400년 13장, 16장, 19장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 무당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에는 500개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500명 이상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크게는 수십만 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사도행 13장, 16장, 19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못 받은 목회자는 목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못 받은 성경자는 성경을 모릅니다. 이 원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그제서야 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도 이해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봤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가장 답이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봤다고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가장 과학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경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세 가지 따라서 혁신도에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드디어 16장 15장 나를 주민는 자라는 내지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 17장 4절 6절 보니까 야손 사도행 18장 3절 4절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해당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나옵니까?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로마서 골로새서 신약 특히 19절로 브리스와 거짓이 있는 경우에 골로새 4장 15절 누군가와 이걸 보고 징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기준은 반드시 되어야만 승리합니다. 이건 신앙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사랑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되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목사님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도합니다. 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 가가 아무 상관없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자부심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전도자의 자랑심과 자긍심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전도자의 발판을 높게 해주옵시고 한 시기에 전도자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의 종들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사님과 제자사는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의 사자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부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집회에 대한 메시지죠. 9절에는 끝에 보면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지속되는 캠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두해 동안을 함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해야 되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났죠. 캠프와 집회입니다. 우리가 캠프가 열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집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늘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이 세 은혜가 있습니다. 예, 가정도 여러분 이 새로운 은혜라는 걸 모르면 문제가 오죠. 유럽이나 미국이 이혼이 많은 이유가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새 은혜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일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똑같은 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똑같은 걸 반복해요. 똑같은 찬송가 들고 똑같은 성경 놓고 똑같은 예배를 늘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잘못하면 이걸 놓치게 되죠. 새 은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님들은 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각오를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집회 때 이런 새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피 바른 이스라엘의 모임입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피를 다 같이 발랐는데 기적이 났죠. 이 뒤에 일어난 기적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전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뭉쳐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전 백성이 언약을 새로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참 여기서 대부분 사람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은 모세가 선택을 잘했죠.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내면을 봐야 돼요. 틀림없이 전 백성이 기도했어요. 만약 이래만 된다면 이게 예배인데 말이에요. 이게 집회인데 이래만 된다면 굉장한 거죠. 만약에 당회원 가운데 교인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 모였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이게 예배입니다. 전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상을 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피언약을 드렸습니다. 제물. 이스라엘이 이때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군인도 아닌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예배에 대한 걸 교인들에게 꼭 알려야 될 겁니다. 예배는 뭐냐? 새 은혜를 받는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준다. 분명히 성이 그렇게 있죠. 예배는 뭐냐?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적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언약을 새로 회복하고 전 백성이 모여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예배란 말이죠. 특히 집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문앞 광장에서 전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다 모인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모였죠. 옛날 것을 회고하는 언약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수문앞 광장에 모였고 똑같은 언약으로 다락방에 오순절을 모인 겁니다. 집회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이용해서 캠프를 해요. 만약 여러분 교인이 이제 여러분 교인은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주일마다 집회 예배를 이용한 캠프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9장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대해서 내년부터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교회 전 교인 전 캠프 매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교인들이 예배를 초대교회와 다른 거는 그냥 예배만 쉽도록 가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캠프로 활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캠프와 집회에 대한 것을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요. 단 집회 때는 그냥하고 달라서 그냥 캠프하고 다르죠. 모든 사람에게 초청해서 모든 사람을 듣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 19장 10절에 있는 대로요. 그리고 집회와 캠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제자를 전체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 세계선교대와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붙었지요. 가감하게 치유 역사를 이루고 가감하게 잘못된 허감 영적 문화에 도전하고 이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용한 캠프입니다. 참 좋지요. 교회에서 매주일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집회를 이용한 캠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듣게 만드는. 그리고 전 교인 전 제자를 활용하는. 이게 집회를 이용한 캠프입니다. 그리고는 이 열쇠 두 가지는 치유와 문화입니다. 특히 이 문화란 말은 영적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에 이런 일이 적어도 천군에 넘게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지금 2,000명가량 나가는 예정인데요. 적어도 천군대 이상이 나야죠. 두 사람이 조를 짠다고 해도 천군대 이상 이런 캠프 놀라운 역사가 있나는 아마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한국 기독교사, 세계 기독교사에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이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행하시는 걸 좀 어렵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뭔가를 보고 아마 세계 어떤 단체에서도 단식이래. 캠프 나가자, 전도 나가자 하는데 외국으로 2,000명이 동원된다는 거는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게 뭔 말인가? 지금까지 훈련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만큼 캠프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일에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제2의 캠프를 만들어 놓고 오시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여러분 와뿌리고 자기들끼리 하면 힘 빠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제2의 캠프를 여지를 남겨놓고 만들어 놓고 오시라. 다음 주일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개교의 캠프를요, 만들어 놓고 오라. 세 가지는 꼭 만들어 놓고 오십시오. 사역자 캠프. 어디든 가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선교대 특히 이래 하시라고 합니다. 개인 캠프입니다. 개인 캠프도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 이번 집회 때 자료 활용. 자료가 제일 좋습니다. 개인 캠프. 요즘은 시대가 뭐 이게 억지로 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료를 갖고 말을 하는 것이. 자, 이렇게 제2의 캠프를 만들어 놓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음속으로 좀 기도하셔야 될 것은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개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건강하시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이 갑작스럽게 탁 이렇게 되는 건요.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나는 건강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하필이면 우리 교회 그 강장로라고 있는데 강장로 장인이 나가는 교회에서 제 5 영도 교회인 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뭐 당연히 사위가 이사를 왔으니까 자기 장인인 교회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강장로는 우리 교회라고. 그리고 이 사람 그거 늘 시비 걸고요. 늘 말하고 막. 그 사람들 뭐 전도할 줄 모르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뺏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위가 이 사람 왔으면 장인 나오는 길로 와야지. 장인 일반 사람들하고 장군대 말이지. 그게 지금까지 형상 목회 방법이거든. 그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딱 그 교회 나오고 바로 옆에 나오고 우리 교회 나오니까 말이에요. 이 너그 삼십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대단히 열심히 많은 분입니다. 전도는 할 줄 몰라도 아주 열심히 많고요. 인간성도 좋고. 지금 딱 말문을 닫아버렸어요. 살아있는데. 누운 게 아니고 말이 안 누워. 뭐. 이러면 병원에 가서 막 치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게 이제 쉽게 말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목사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기도를 가지고 그냥 리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사역 하셔야 되지 조금 하다 말 것도 아니잖아요. 리듬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만은 꼭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한 연권이 신자에게도 있는데 목사님 특별한 연권이 있죠. 가족들로 기도 하십시오. 이런 목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다른 거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중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평신도 하고 중직자가 받는 혜택이 뭡니까? 이거 하나 다른 겁니다. 중직자하고 평신도 차이점은 뭐냐? 중직자는 목사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중직자가 하는 예배를 못 드립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중직자가 하는 헌금을 못 합니까? 다 합니다. 하나가 다르단 말이에요. 중직자는 목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목사님들은 중직자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늘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 복음 있는 교회는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참 곤란해지죠. 그래서 기도를 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음 있는 교회에서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거 보세요. 금방 그런 문제 이게 용납이 안 되지. 그 일반으로서 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은 반드시 지역 놓고 지역에는 조금 이걸 하셔야 될 겁니다. 영적 싸움. 목사님은 이것만 하면 다 하시는 겁니다. 실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저 독일에서도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독일에서 받고 이랬는데 이분이 부산에 유명한 교회로 왔죠. 자꾸 교인이 주는 겁니다. 설교도 다 잘하는데 엘리트고 말이야. 신사고 전에 있던 목사는 좀 영구식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신식이고 전에 있던 목사님은 너무너무 말합니까 막 아주 막 쉽게 말하면 무식한 방법을 쓰고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쓰고 뭐, 교인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자꾸만 주는 거예요. 교인이 교인이 자꾸 문제가 오고 막. 어느 정도 문제가 많냐 표시가 날 정도로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적당한 표시가 안 나면 되는데 너무 표시가 나. 교인이 줄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지나가는 말로 딴 데도 말할 데가 없고 말이야. 지나가는 말로 사찰을 보고 물어본 거예요. 전에 목사님은 참 훌륭했는가 보다고 저렇게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이 돼도 이랬는데 왜 내가 하니까 부흥이 안 되냐. 내가 창피해서 딴 데는 말할 수는 없고 집사님 내가 만만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참 어디가 다르냐 그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재미난 말을 해요. 목사님은 뭐 강의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뭐 더 훌륭한 메시지를 가지고 분명하고 자기들 들어도 분명한데 하나 차이죠. 언제든지 사모님이 아침마다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대. 사찰 집으로 전화가 온대. 식사 준비되어서 오시라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아침에 집에 빨리 안 간다는 말이지. 강단에 엎드려 있대. 강단에 엎드려 있는데 항상 목사님이 교인 명부를 갖고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교인 명부를 놓고 교인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 목사님은.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사실이고 성령의 역사 사실이라면 차이가 나겠죠. 그 요요 사단이 분명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교회들은 복음 없으니까 사단이 공격하겠습니다만은 기도조차 안 하니까 문제는 납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하시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집회 때만 활용하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주일마다 일어나야 된다. 결국은 우리 목표가 이겁니다. 주일마다 캠프가 터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회복입니다. 이래야만 전 교인들이 캠프가 매주 일어나야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됐잖아요. 3,000명, 5,000명, 나중에 6장에 보니까 너무 많아가 막 문제가 올 정도.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육하면 문제가 다 와야 돼요. 너무 많이 와가 사람 자리도 없고 말이야. 자리 때문에 싸우고 뭐. 이런 문제가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막는 속에서 3,000 제자리 났지요. 완전히 잡아 가두고 하는 입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기록돼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너무 극한 핍박 시작이 되는 동안에도 6장에 보니까 막 히브리파, 헬라파 막 문제가 생길 정도로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말은 매주 캠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실상 전도훈련이 없었습니다. 왜냐? 다 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 있는 그대로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그 말은 어떤 교단을 무시하고 어떤 단체를 무시하고 새로운 어떤 뭘 찾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교회는 다 성경으로 돌아갈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사실 너무 안 됐기 때문에 인정해야 될 거 운동을 해왔습니다. 너무 한국 교회가 교인들 전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이다 이런 말도 썼고 너무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해 모르니까 사실상 우리가 막 특별하게 무슨 강조도 하고 구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 교인이 이렇게 돼야 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일마다 캠프가 터져야 된다니까. 한국 교인들이 1,200마일이라면서요. 1,000만 성도들이 말이에요. 전부 은혜가 돼가지고는 막 캠프가 터져야 돼. 주일마다.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승리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놀라운 시간표가 올 겁니다. 마음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꽉 붙잡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분들 개인에게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분들 교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주의 사자들 통하여 전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캠프가 매주 일어나는 역사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2년 동안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듣게 됐다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캠프하는 목적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역자입니다. 지난번에는 목사와 캠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걸 하려면 초대교회 전도 배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사역자가 중요하며 우리는 변명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전도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일반 지금 그냥 교단에서 전도 이해할 수 있겠나 할 정도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배경이요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은 또 사도행전 1장 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이게 배경이 보면은 초대교회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현장으로 내보내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쉽게 말하면 숨은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전략을 많이 썼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핍박이 있으니까 시작도 주로 집에서만 역사를 났습니다. 초대교회 제목 보면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이 축복이요 계속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여러분 아시는 대로 15나라의 교포 또 3천 제자 또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모든 예루살렘에 또 8장에는 사마리아에 16장에는 빌립보에 고린도에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어떻게 일이 계속되어졌냐? 이게 초대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부분을 알아먹은 사역자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캠프를 중요시하시라. 목사님들은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까 집회 이후에 사역자 캠프 또 본부에서 하는 총회에서 하는 캠프 이후에 사역자 캠프 이래 이 축복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큰 두 번째로 사역자 캠프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로 뭐 했냐 하는 것이요.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운동을 했는가 하니까 지속하는 캠프를 했어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가다가 아주 캠프형 전문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가져야 됩니다. 예배를 이용하는 캠프입니다. 말하자면은 매주일 캠프를 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캠프를 나서 이 정도로 역사를 놔버리면 여러분 지역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와 지역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일부러 소개했습니다만은 평신도들이 이 정도 되면 됩니다. 나 일부러 아까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하기는 일부러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매제를 사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참 중요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좋은 것이 얼마만큼 열매가 일어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응답을 받아요. 이런 응답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배 그래서 주일날 계속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교인들을 신자들 불신자를 초청해 오기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 안에 받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있습니다. 설교 속에는 언제든지 기초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수준 있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기초복음이 돼야 돼. 왜냐? 거기에 오늘 처음 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다 전도문을 확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가족부가 필요 없을 만큼 계속 메시지 달대. 새가족부에서는 이제 교회 소개하고 방향도 소개하고 또 안내도 하고 이런 거지. 여기서 꼭 나와줘야 돼요. 주일 메시지 속에는 항상 어려움 당하다가 온 사람, 오늘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 말은 하지 않아도 큰 갈등을 가지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치유하고 위로하는 이 메시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본문이든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그런 사람 옵니까? 학생들도 있고 렘넌트들 뭐 수준 높은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메시지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다 잡고 이런 주일 캠프를 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부러 이걸로 돼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문 강해를 아무리 충실히 해도 이거 놓치 뿌리면 안 됩니다. 본문 강해를 아무리 충실히 해도 그 앉아있는 사람한테 복음 못 들어본 사람이 와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벌써 여러분 우리는 막 기쁘게 와서 막 일하지만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갈등 가지고 와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막 그 이런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이런 거 막 가지고 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요. 그래서 방향 딱 제시. 주일 캠프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축복이요.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금할 수가 없죠.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되지.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역자란 거예요. 자, 사역자를 어떻게 캠프하도록 도와주면 되겠냐. 여러분 사역자가 지속되는 캠프도 하고 전문적인 캠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역자에게 꼭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꼭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전달한다 이러면 이게 안 되고 앞으로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는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를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는 사람도 듣지만 이 테이프가 전달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설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들어가 버리면요 아주 나쁜 설교입니다. 테이프 전달해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테이프나 줘도 그 사람이 듣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무 테이프를 전달받았는데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러면서 본문을 살려내고 그게 진정한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살려내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뭐 농담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죠. 이런 거를 살려 들어가면서 이게 되어져야만 이 본문도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캠프를 쉽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늘 기도하도록 만들고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래서 내가 일부러 동구한 것은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게 평신도들이 생활화가 딱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교회 오자 가만히 일 안 합니다. 이게 주님 저를 바랍니다. 들어보고 아 그래. 그런데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듣는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테이프는 실패한 테이프예요. 우리는 성경 강의하다 보면 잘못된 유혹을 받고 빠뜨리기 쉽습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치유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상외로 사람들은요 이걸 안 가르쳐주면 경험이 불신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습니다. 잡아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들을 딱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김강도사가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시중과 책을 몇 권 샀다. 처세술에 관한 책을 샀대요. 그래서 그걸 사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다락방의 메시지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 할 정도로 그래 객관성을 위해서 읽어보고 얼마만큼 우리 모임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은 거의 지금 이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이렇게 들어가주면 꼭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 캠프를 하도록 만들어주라. 이 두 개를 계속 하다 보면 주일날 막 초청해가 왔더니 또 이 본문 중심으로 복음이 또 나온단 말이야.
이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복음만 잘 전해라 그 말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 주간에 은혜를 받고 교회 와봤더니 본문 딴 걸 이야기하면 또 새롭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 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십니다. 이 사람이 1년을 교회 다니고 나니까요. 어쩌면 성경 66에서 내 삶과 치유와 복음이 다 연결되는지 이렇게 되지면 그 사람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거기 제자가 되죠. 그래서 주일 캠프가 될 정도로 해라. 그러면은 당장 안 되더라도 목표 방향은 여기다 둬야 됩니다. 그러면 초청해 오고 막 그렇게 하지. 지금 일반 교회가 왜 부응이 안 되느냐? 실컷 데려다 놨는데, 전도에 데려다 놨는데, 그것도 억지로 오만 때만지 다 해가지고 데려다 놨는데, 교회 온 복음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하고 들어보니까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가서 중요한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초석 목사 집회 참석하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 믿기로 했는데, 어느 집사님 얘기 듣고 믿기로 했다. 일본에서 간증 들었어요. 그걸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초승 목사가 일본 와가지고 막 본격적인 능력 집회를 하는데 자기보다 못하더래요. 자기는 옛날에 불교였을 때 그 전문적을 했대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분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능력 수준이 불교보다 훨씬 뒤떨어진대요. 근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기는 그걸 잘 해봤기 때문에 안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보니 이 복음이라. 그걸 듣고는 이거다. 자기 나는 복음들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서 그는 예사롭게 한 얘기지만은 제게는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자꾸만 실수합니다. 교회는 강단에서 복음 뿌리 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강단 목표지만은 교인들은 주일 캠프에 일어날 만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거를요, 이 사역자에게 하나님 계속 주시는 게 이때부터 응답 옵니다. 나는 여러분 약속합니다. 이래만 해도 응답 와요. 굉장한 응답 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여러분의 성도님들 보고 증거를 안 주실 리가 없죠.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캠프가 주일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제자가 되고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무조건 제자가 됩니까? 이런 복음을 이해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 교인이 앞으로 결국은 이 축복 받도록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주일 캠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 전 교인들이 힘을 얻을 만큼 전 교인들이 사역자가 될 만큼 전 교인들이 주일 캠프에 날 만큼 전 교인들이 평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메시지를 주시며 이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또 확신합니다. 이 일의 축복의 부름을 받은 주의 사자들에게 하나님 한 시대의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